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칠로블루 지금 날짜가 좀 지났어요. 지금 빼야 될 날짜가 좀 지났는데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타 여러분. 오늘도 네 알집을 꺼내는 영상을 찍을 건데 그 전에 영상들에서 영상 몇 개 찍어놨는데 좀 실패 본 게 있어서 네 몇 개는 날려버리고 몇 개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만 꼭 올렸고 지금 이번에는 지금 칠로블루 지금 날짜가 좀 지났어요. 지금 빼야 될 날짜가 좀 지났는데 지금 바빠서 아 못 뺐는데 내일 찍을까 하다가 네 지금 조금 시간 내서 지금 빼려고 하는데 알집이 오늘은 어떨까요? 네. 버프도 없고, 네. 이 스펀지는 습도 때문에 원래 물을 묻혀가지고 넣어놨던 거고요. 지금, 네. 습도 유지 때문에 비닐지도 덮어놨고요. 지금 밖에, 네. 알지, 먹은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알지 물고 있네요. 잘. 칠로블루인데 색깔이 그쵸? 거시기 해요. 네, 블루 색깔이 안 나오고 거시기. 네, 왜 그럴까요? 그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애들이 묵으면 묵을수록 색깔이 조금 네 죽어요. 그리고 이거 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한 손으로 네 하려 그러면 또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해서. 거시기 해요. 계속. 이 지금 상태에서는 짠! 아 이뻐라. 알집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얘도 모르게 나도 보기 빼려 그러면 항상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두 손으로.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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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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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알아버렸어요. 네,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려가지고 네 어쩔 수 없네요. Sorry. 들어가. 이제 닫아놓고 짜잔. 뭉글뭉글해요. 이번에 뭉글뭉글 아주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뭉글뭉글 느낌이. 그러면 알집을 한번 뜯어볼까요? 알집이 지금 몽실몽실한 게 느낌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느낌은 좋은데 또 스카치테이프 수술을 해야 될지 지금 날짜가 좀 충분해서 아마 애들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잘 나왔죠? 몽글몽글한 게 느낌이 좋았어요. 애들이 이런 느낌으로 애들을 안아봐요. 와!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아주 다행히 스파, 날짜 충분히 줘서 스파로 애들이 부가 됐는데 알지 껍데기가 질겨요. 질겨. 오. 와우. 버글버글. 버글버글. 와우. 보이시나요? 버글버글. 버글버글입니다. 버글버글. 중간중간 네 썩은 애들도 있어서 조금 거시기 한데 그래도 네 엄청 잘 나왔네요. 엄청 잘 나왔어요. 이놈의 자식들 여기 이거 빼고 이거 붙어있는 애들 빼고 이거 빼고 대략 한 2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네요. 200마리 정도. 그죠? 대략 20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또 잘 나왔네요.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잘 나온 영상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도 네, 지금 스파니까 유치되면 이벤트 한번 진행할게요.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 스파이더링. 네, 스파이더링을 얘들 관리할 때 세 가지 방법을 한다 그랬죠? 랩탈리아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네, 이렇게. 네. 이거 뭔지 아시죠? 펌프 세트. 네, 펌프 유치의 스파이더링이랑 애들 블루바붐 세트장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네,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 그죠? 네, 휴지. 네, 키친타올 적셔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거 방금 전에 알지 꺼낸 거 애들 스파이더링 여기다 넣은 거고요. 그리고 네, 일반 에코호스나 흙을 넣어서도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거기에 좀 더 안전하게 헤메 스펀지 넣는다 그랬죠? 안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넣어요. 네, 조금 더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나 매달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주려고. 네, 만약에 너무 습하거나 그럴 때 애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저번에 알집에서 그 대리모 알집 거기서 꺼낸 애들, 네, 지금 실로블루죠? 네, 실로블루 지금 다 부화돼서 지금 유채로 네, 됐습니다. 유채로 된 거. 네. 됐고. 네, 오늘 꺼낸 애들은 좀 더 걸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얘네들도 얼궁덩이가 까매져서, 얘네들 뭐냐면 빅토리예요. 빅토리. 네, 빅토리. 빅토리고요. 네. 네, 빅토리 애들. 네, 엉덩이 까매져서 곧 네, 유채로 변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본인이 잘 맞는 스타일대로 가면 돼요. 잘 맞는 스타일대로 해서 네, 스파이더링은 유채로 네, 탈바꿈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정말 마지막으로 네, 안녕.